아기는 재채기를 통해서 코속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코 속을 관리해줄 필요는 없어요. 성인들은 코와 입으로 숨을 쉬지만 아기들은 코로 숨 쉬고 입으로는 먹기만 하기 때문에 코딱지가 아주 많이 차 있으면 수유할 때 짜증을 낼 수가 있고 잠들어 있을 때는 자주 깨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라면 코딱지 꼭 빼줘야겠죠? 아기의 코가 답답한 듯 보이면 코 속을 확인하고 코딱지를 빼주면 아기가 무척 시원해하는 표정을 짓는답니다. 코딱지 뺄때 공포 분위기 만들지 마세요. 아빠는 아기 몸 잡고 엄마는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아기에게 공포 분위기를 만들면 아기가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크게 울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번 코딱지 뺄 때는 너무 어려워집니다. 즐거운 놀이처럼 아기를 안심시켜야 엄마 아빠도 코딱지 빼기가 훨씬 수월해요. 밝은 표정으로 아기를 압박하지 않는 자세로 코딱지를 빼주세요. 아기 콧구멍에 티슈를 말아 넣거나 엄마의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빼는 것은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절대 안 돼요. 아기의 코딱지를 제거하는 방법은 신생아 면봉을 사용하는 방법과 콧물 흡입기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면봉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아기에게는 안전하지만 코속 깊이 있는 코딱지를 빼기가 어렵고 감기 걸렸을 때 나오는 끈적한 코는 빼기가 어려워요. 콧물 흡입기를 사용하면 코속 깊이 있는 코딱지와 감기로 인해서 생긴 끈적한 콧물을 빼줄 수는 있지만 자주 사용하면 아기의 코속 연약한 점막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날수 있어요. 평소에는 면봉으로 제거해주고 감기로 인해서 끈적한 콧물이 많이 생겼을 때만 콧물 흡입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해요. 목욕한 직후에는 코딱지가 젖어 있어서 쉽게 빠져요. 건조하고 딱딱한 상태에서 빼면 연약한 점막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식염수 한 방울을 콧구멍에 넣어서 빼주세요. 면봉으로 코딱지 빼주기. 신생아 면봉과 멸균 식염수를 준비합니다. 멸균 식염수가 없다면 엄마의 모유를 넣어주셔도 돼요. 아기의 코 속에 분유와 맹물은 절대 안 돼요. 매워요. 아기를 비스듬히 세워 안아주세요. 아기의 콧등을 손으로 살살 두드리며 코딱지가 있어서 답답하지. 엄마가 시원하게 빼줄 거야. 하면서 아기가 안심할 수 있게 말해주세요. 아기의 콧구멍에 멸균 식염수를 각각 한 방울씩 넣어주세요. 신선한 모유를 작은 약병에 담아서 한 방울씩 넣어주어도 됩니다. 코딱지가 부풀 때까지 잠시 기다려줍니다. 콧구멍에 식염수를 넣기 어렵다면 멸균 식염수에 적신 면봉으로 아기 콧구멍 입구를 적셔주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코딱지가 부풀면 신생아용 얇은 면봉을 식염수에 적셔서 아기의 콧구멍에 비스듬히 넣어서 빼주세요. 면봉을 일직선으로 깊이 넣으면 코딱지가 더 깊이 들어가 버려요. 콧구멍 입구에서 면봉을 살살 움직이면 코딱지의 일부가 밖으로 나와요. 코딱지의 일부를 면봉 끝으로 잡아서 빼주면 싹 빠집니다. 반대쪽 코도 같은 방법으로 빼주세요. 아기의 코는 젖은 가진 수건이나 탈지면으로 말끔히 닦아주세요. 마른 손수건으로 자주 닦으면 피부가 헐어서 아파요. 목욕 후 코딱지가 불었을 때는 면봉으로 살짝만 건드려줘도 빠지고 아기가 스스로 재채기를 해서 배출하기도 해요. 코딱지를 빼는 동안은 아기가 울수 있지만 잠깐의 불편함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기는 코로만 숨을 쉬기 때문에 코가 막힐 만큼 먼지가 많은 경우에는 울어도 빼주고 뺀 후에는 안아서 잘 달래주세요. 콧물 흡입기로 코딱지 빼주기. 열탕 소독 후 건조시킨 콧물 흡입기와 멸균 식염수 혹은 미스트를 준비합니다. 아기를 비스듬하게 세워 안아주세요. 아기의 콧등을 손으로 살살 두드리며 코딱지가 있어서 답답하지. 엄마가 시원하게 빼줄게. 하며 아기의 동의를 구하는 사인을 주세요. 아기의 콧구멍에 멸균 식염수를 각각 한 방울씩 넣어주세요. 미스트가 있다면 한 번씩 넣어주세요. 신선한 모유를 작은 약병에 담아서 한 방울씩 넣어주어도 됩니다. 아기용 미스트가 있다면 한 번씩 넣어주세요. 미스트를 사용하고 코딱지를 빼지 않으면 아기의 코가 더 심해지니까 꼭 빼주세요. 코딱지가 부풀 때까지 잠시 기다려줍니다. 콧물 흡입기를 입에 물고 흡입 부분을 콧구멍 입구에 넣어줍니다. 짧은 호흡으로 빨면서 흡입기 부분의 방향을 약간 돌려주세요. 아기가 호흡을 할수 있도록 약 5초에서 10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짧은 호흡으로 빨면서 흡입 부분의 방향을 약간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코딱지가 정말 잘 빠진답니다. 반대쪽 코도 같은 방법으로 빼주세요. 아이 시원해. 다 뺐다면 아이, 시원해. 젖은 가전수건이나 탈취면으로 아기의 코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감기에 걸려서 끈적한 콧물 때문에 아기가 너무 답답해해도 하루에 4회 이상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 이상 사용하면 아기의 연약한 코 점막이 손상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잘 먹어야 되니까 첫 수유 전에 한 번, 낮잠 자기 전에 한 번, 저녁 목욕 후에 잠들기 전에 한 번, 통잠을 자기 위해서 자정쯤에 한 번. 이렇게 하루 4번 정도만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